안녕하세요. 꼰대 부부 TV. 저희가 올해 31년 차거든요. 저희가 살았다. 뭐 31년 차예요? 31년 차예요? 아니 결혼한 지 31년 차잖아요. 31년 차면 누가 알아듣겠네. 아, 미안해. 뭐.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3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살았어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집사람 계속 안 맞는다. 근데 사실 이거부터가 틀린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저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늘 마음속에 뭔가가 2%가 부족한데 이게 뭘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일까?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MBTI가 있어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굉장하게 큰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전문가인 우리 사이를 데리고 사이가 추천하는 MBTI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서로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조금 문제는 있겠죠. 그래도 한번 이 위기 속을 잘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아니야, 그럼 위기야 위기가. 그러면 뭘까요? 이게 위기? 아니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제 MBTI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타입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제 젊은이들 따라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성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성격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 근데 어떤 성격이 나올지? 사실은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좋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체크를 하실 때 이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좀 좋아 보이겠다 그런 거 찍으시면 안 되고 네. 이상적인 나의 모습 말고 네. 어머님 아버님의 원래 네. 편안한 행동 모습을 찍으시면은 12, 15, 8, 16. 와, 완전 아니, 무슨 점수 맞으셨죠? 바로 덤탱이 갖고. 하실 때는 이제 어머님은 이제 여기 S라고, S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N이었고요. 다행스럽게.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점수 자체가 그렇게 확고한 나는 이거 나는 내향적이잖아. 외향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노력하는 외향이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 노력하는 외향?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굉장히 내성적이야.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좀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 좀 많이 바뀌었어 지금. 내가 그래 엄마. 내가 그래서 아이랑 이랑 왔다 갔다 해.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저는 아버님은 되게 의외였습니다. 아이가 나오셔서. 그러니까. 그, 아이로 알았어. 내가 좀 외향적인데 비교적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지내는 데서 불편하고 그런 건 없어. 아니 내향이 이제 뭐 사람이 불편하다 그런 건 이제 전혀 아니고 아버님도 내향이 그렇게 막 분명한 내향은 아닌데 약간 내향형이긴 한데 그게 우리 그 F형인 분들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표현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시는데 이제 T형인 분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내가 정리하기를 희망하죠. 그래서 아버님은 내 느끼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쓰시고 시로 쓰시고 하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이게 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거 표현하고 싶은 어떤 창작물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거고 어머님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제 막 이렇게 발산하기를 희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두 분이 생활하는데 가장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여기 F랑 J 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게 그 생활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J가 뭐지?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근데 집사람이 그거 되게 싫어하지. 나는 좀 내가 막 정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이런 거 좀. 다른 성향들만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단형인 J는 아버님은 목표지향적. 인식형인 P는 어머님은 과정지향적. 이거는 극명하게 느껴 서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뒤에 부딪히는 게 이 부분, 이런 부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집사람은 그 뭐라 그럴까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느끼는지 이런 거를 너무 신경을 쓰고 나는 아니 말든지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결과가 중요한 결과가 중요한데 자꾸 다른 사람 뭐 저 사람이 이깐 뭐, 난 좀 어쩔 때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 근데 거. 나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항상 이렇게 시간표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다른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시간표면 조금 천천히 가서 함께 하자.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주의인데 아빠는 항상 또 기발한 생각이 있잖아. 그리고 굉장히 계획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늘 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집사람은 그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맞으니까 좀 마음이 부담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 아빠하고 하려면. 여기 보시면은 판형 제이는 조직화된 생활 양식을 선호하고 P형은 유연성 있는 생활 양식을 선호합니다. 이것도 극명하게 나타나. 이건 뭐냐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집에 와서
그 이렇게 좀 탁탁탁 정리하는 스타일이고 해주하고 아마 비슷할 거야. 아버님의 그 루틴이 있죠. 어, 탁탁탁 정리. 엄마는 미루는 스타일이야. 아, 저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좀 그게 답답해. 좀 그거 해놓고 하면 되는데 계속 미루어. 그렇구나. 저 어머님도 사실 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집사람 좀 미루는 스타일이고 나는 그걸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좀 그런 부분을 싫어하는 걸 알잖아. 그래서 나도 좀 노력은 하더라고 보니까 조금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오늘 뭘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 생각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지.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이제 성향이 뭐냐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갖고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잊어버렸으면 아차 그리고 또 그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다른 것 다 그냥 놔두고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부딪힘이 항상 있더라고. 그렇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야. 여기 보면 명확한 순서와 구조를 선호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나는 진짜 그래요. 정말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네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삶을 통제 하에 두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삶이 발생하는 대로 적응 갖고 그래. 이것도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야. 이것도 집사람하고 많이 부닥치. 나도 나는 당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항상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들이 왜 내가 탁탁탁 하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혜주나 희용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그런 게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보면 아빠에 대해서 상처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혜주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희용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좀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알아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고 다음에 인정하는 스타일이고 나도 인정은 하지만은 좀 내가 재미있다고 안 돼. 많이 들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 그런 게 그런 게 있어. 답답하지 그냥. 뭐 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고 보면은 마감 정확하게 지키고 최후 행복한 순간에 마감을 맞는다. 이게 무슨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 이게. 난 이게 술을 즐겨. 늘 나는 이게 아 이게 나는 좀. 이거 진짜 이것도 진짜 정말 문제야. 진짜 늘 보면은 그러더라고.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정확하게 이게 뭐가 더 좋다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 보면은 이제 교육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향들이 선호가 되어가지고 마치 이게 좋은 태도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근데 보통 외국은 요 인식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서양 쪽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떠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한국에는 너무 이제 이러한 게 좀 옳은 것처럼 이거 보면 삶의 행동이 이게 좀 옳다라는. 뭐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길 원한다. 이건 당연히 지켜 약속 같은 거 나는 이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것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지. 대신에 그 시간이 변경이 되더라도 나는 미원하게 대처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른 게 또 나온 거가 다르게 나온 게 또 사고형과 감정형인데 이거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내가 판단한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어머님은 내가 판단한 정보를 가지고 좀 사람의 이해 그리고 내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버님 싫어도 맞다면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은 싫다면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된다면 그런 의사 결정을 뒤로 미룰 수 무조건 알아요. 내가 그래서 그 우리 집사람 이제 늘 그 얘기하는 게 너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산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왜 당신은 눈치를 보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보면 늘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나는 그 좀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거 같아. 아니요, 직진형이고 일 중심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아니 그래서 사고형은 정의와 공평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정형은 관계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분석과 분류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이제 선호하시고 감정형은 이제 조화롭게 이제 연결시키는 그림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고 너무 이해가 되네. 사고형은 이제 자연스럽게 비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비평적인 그런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어머님은 요거는 조금 사람 비평하고 뭐 이렇게 해결책 제시하는 게 자연스럽다기보다 못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고 공감하고 칭찬하는 걸 더 자연스러워 하시는 거죠. 이게 서로서로 이기는 게 없다, 적이는 게 없다 이게 아니라 두 분다 다 똑같이 티와 감정을 사고와 감정을 사용하시지만은 어느 게 더 자연스럽다 이런 이제 그걸로 생각해 주시고 외부 관찰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본다. 내부 참여자가 되어서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TV 보다 보면은 TV 속에서 같이 연기하시죠. 내가 연기하고 있어. 연기하고 막 화도 내고 막 말을 얼마나 하고 눈물 흘리고 왜 거기서 막 분해해 말을 막 하는 거야. 막 화내고 막 쪼글쪼글 그러는데 나 집중이 안 돼요. 영화를 바라볼 때 이제 영화는 픽션이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이렇게 픽션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냥 뭐 그래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이렇게 처리해 버릴 수도 있는데 어머님은 이제 영화 픽션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공감하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또 공감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 나 공감도 아니에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죠. 그리고 그런... 드라마 자체가 별로 안 좋아. 자, 그런 차이. 그리고 논리적인 과정을 중요시하고 주관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머리로 결정하고 가슴으로 결정하고. 나 이거 가슴으로 결정할 때 많은데.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런 그 기질적인 것은 많이 이렇게 반대적인데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유연해지는 것 같아. 서로를 좀 아니까 나는 남편이 싫어하는 걸 대신 안 하고 싶어하고 남편도 이렇게 조심해주고 그런 것들이 한 30년 넘게 딱 사니까 이렇게 조금 조화를 이루나 균형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 같아. 아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진짜로는 진짜 둘이 딱 만났는데 이거야 완전 반대더라고. 뭐 호거든 게. 지금도 반대로 나와.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 어머 세상 이렇게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어머니 아버님 옛날에 처음에 만나가지고 연애하시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죠? 그치. 서로 완전히 극단적인 부분이 이렇게 점점 살아가시면서 만나가지고 조화롭게 바뀌었을 수도. 근데 나는 좀 희한한 게 어떤 거냐면은. 집사람은 연애할 때 아빠하고 너무 아빠하고 너무 안 맞는 사이였거든. 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진짜. 아빠도 만약에 엄마 절대 안 만나면 아빠가 결혼 안 했겠지. 근데 아빠는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뭐 나는 그렇게 진짜.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뭐 격같았다고 하더라고. 아니요, 뭐 그 결혼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싶어서 그때 그랬지. 연애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1년을 연애를 했어도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아빠가 굉장히 나하고 반대니까 매력적으로 보였지. 어머 저 사람 정말 진취적이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정말 멋있게 보였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벽이었대. 근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굉장히 충격이고 놀랐었어요. 왜냐 그러면 뭐 내 주위에는 보면 좀 그렇게 그 이성적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많지 않거든. 우리 집 식구들이 현주도 보고 얘들이 다 그냥 막 그냥 헐렁헐렁 하잖아 보면은 대부분.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면 친구들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 그랬는데 굉장히 아빠는 이성적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깜짝 놀랐었지. 이제 맨 첫 번째 이제 저도 굉장히 아버님이 아이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외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향이 나오셨다. 어머님은 확실히 저는 외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제 막 나오시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니까 내가 내향적인 것 같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외향적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굉장히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보면 아빠는 좀 혼자 있고 혼자서 책 읽고 이렇게 차를 마시러 가서도 집사람과 차를 마시러 가서도 집사람 얘기하고 막 썼던 걸 좋아하기에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너무 좋아. 난 그런 게 굉장히 좋아. 산을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떠오르면은 시도 쓰고 그런 걸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내가 내향적인가 봐. 외향과 내향은 막 이제 산 같은 거 보러 갔을 때 내향형인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랑 불안하잖아. 외향형인 분들은 절대로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사람이 없다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있다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시간 동안 산만 볼 수는 아마. 그 싸운 거야, 이는. 싸우면 그래. 아니야, 근데 나는 조금 이제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참고 있지. 나는 지금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혼자서 보고 있으면 좋아. 진짜 뭐 화가 나서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마주치고 에너지를 얻는 시간. 어머님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시간. 그래서 여기 외향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향형은 글로 표현하는 것을 뭐 굳이 선호를 따지자면은 그렇고 외부의 요청이나 외적인 환경에 의해 바깥으로 끌림을 느낀다. 그리고 외부의 요청이나 외적인 환경에 의해 안으로 밀려들어옴을 느낀다. 요거는 이것도 이해가 되니까 뭔가 이제 침범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굉장히 외향적이냐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늘 나를 끌어들여. 나는 그냥 싫어해, 그러면. 그냥 그 좀 그냥 난 뭐 내 일만 하고 싶은데 뭐 자꾸 시켜 엄마는. 그러면은 그렇다고 또 엄마 성격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그다음에 엄마와 집에 살았는데 그걸 또 싫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엄마 입장에서 몹시 기분 나쁘고 또 좌절감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조금 나는 좀 조용히 있고 그렇지. 조용히 있고 싶기보다 그냥 당신이 하는 거를 내가 반대를 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놔둬라. 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 혼자 잘났다고 막 뭘 이게 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있잖아. 막 그 시장도 가고 막 그런 거 같이 의논도 하고 이런 게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근데 아빠는 이제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뭐 이제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면 참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계획이. 왜냐하면 나는 항상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뭔가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결정 못하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이렇게 명확한 딱 그게 있어. 계획도 있고 약간 논리도 있고 이성적으로 딱 판단해서 탁탁
결정을 할 때가 있어. 근데 나는 요리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결정을 못 해가고 그 결정장애가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인가 상호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위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딪힘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부부는 보니까. 아빠는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야. 굉장히 따뜻해. 그래서 그리고 늘 남을 배려하는 스타일이야. 스타일 자체가 나는 아빠는 맨 처음엔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 그리고 그렇게 했어. 나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데 잘 바뀌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지금 이제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늘 아빠가 얘기하잖아. 뭐 좋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빠는 그지 같은 거 먹고 좋은 건 늘 남을 주고 엄마는 그러잖아. 그런 게 지금도 이제 없을 때 내가 뭘 좋은 게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거 딱 해야 되겠다. 뭐 이거 딱 해야 되겠지. 근데 엄마는 그거 들어오면은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쓸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남을 줄 생각을 해. 근데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도 아 그게 더 아름다운 거구나. 그리고 그 소중하다는 게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 시훈이나 혜빈한테도 아빠가 얘기하는 게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 여보 우리는 천생의 뭔 같아. 꼰대 부부 티브이. 꼰대 부부 티브이. 잘했어. 오늘 훌륭했다. 고마워.